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7년 6월에 출고된 2017년식 BMW 5시리즈 530i X드라이브 M 스포츠팩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2,600km, 판매금액은 3,950만원. 우선 이 차량은 제가 직접 보유한 차량이고요. 직접 인수했기 때문에 차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차 상태가 너무 좋고 우선 신차 딜러분이 타던 차량인데 차 상태는 제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키 3개, 디스플레이 키까지 가지고 있는 거고, 우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6월 30일 출고 2017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약 82,605km,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나 이런 특이사항도 전혀 없어요. 진짜 차 상태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전방 후방 센서 다 장착되어 있고요. 휠 4개, 타이어 4개 전부 다 양호하고 타이어 상태도 많이 남아있고 휠도 진짜 깨끗해요. 그리고 엔진룸, 앞좌석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블랙박스, 버튼시동 스마트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82,608km,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조수석 전동시트, 바닥은 코일매트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도 전동시트, 뒷좌석, 핸들, 뭐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경보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선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까지. 뭐 얘네들은 이 등급에서 기본적으로 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없고 다 똑같은 옵션이기 때문에 이제 차 상태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꼬냑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 장점은, 그리고 키도 3개 다 있고 차 상태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7년 6월에 출고된 2017년식 BMW 5시리즈 530i X드라이브 M 스포츠팩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2,605km, 판매금액은 3,95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우선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 차 문제 있는 부분 있으면 수리해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